사순절 28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지혜의 하나님, 예수님에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길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선택하는 성공과 명예와 물질이 많이 있는 길에만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그 길이 거짓된 신앙인, 거짓된 제자의 삶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길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길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며 참 자유의 삶을 주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보다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좁은 길을 택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